국내 최대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이 다음 달 중개수수료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배민을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공공배달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 전부터 광주에서 족발 가게를 운영 중인 진광종 씨는 최근 매출이 떨어져 코로나 시기보다 더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배달앱이 활성화되고 정부지원금도 나와 어렵사리 가게를 운영했는데 현재 상황이 예전보다 더 안 좋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다음 달 국내 최대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이 중개 수수료를 9.8%로 3% 올린다고 예고해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배달이 들어와야만이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그쪽을 배제한다 그러면은 저희는 더욱더 매출이 줄어들겠죠. 소상공인들은 시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이공 배달의 위메프오의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25,000원짜리 음식을 배민을 통해 판매하면 6,820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공공배달앱은 3,375원에 불과해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공공배달앱의 광주 점유율은 17%에 불과합니다. 배민을 사업주들도 쓰고 싶지 않지만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이용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1,000만 원 팔았는데 수수료가 150만 원 가져간다, 200 가져간다. 이거는 진짜 뭐 깡패가 아니고 이제 마피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게 무슨 매점 매습도 아니고 너무 그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결국 공공배달의 위탁업체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홍보에, 상인들은 서비스 질과 가격 경쟁력 향상에, 광주시는 든든한 예산 지원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어떻게 소비자를 끌어들일 거냐. 가맹점을 끌어들여야지 소비자가 끌어들인 거고요. 그 노력을 구체적으로 해달라 이런 이야기였고.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과 향후 의견 청취를 통해 공공배달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광주시. 골목 상권을 살릴 묘수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